돌아오시죠. 잘 보이죠? 네. 이거는 노가다라고 하는 그 것인데 선생님도 수동태 창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동태 창가라고 제가 10년도 넘었을 때 그 전에 만들었던 게 수동태 창가인데 작년에 중학교 2학년 애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얘들이 가만히 수준별수 수업을 이제 다반, 중반, 상반 하는데 들리는 소문이 중반 애들이 만만치 않은 거야. 아, 딱 들어보니 아 이건 ADHD야. 전형적인 ADHD. 그래서 아하, 선생님들이 ADHD 다루는 법을 모르시잖아. 그래서 ADHD는 신체학습자예요. 그냥 신체학습자일 뿐이야. 정확히 7분 이상을 못 기다려. 뭔가 거리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단톡방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걸 다 이미 받아보셨어. 단톡방에 지금 이미 계신 분. 경남에 오길 잘했네. 다시 손 들어주세요. 이분들께 초대하자라고 그러시는데. 어우, 이분 격변하시네. 지금 제가 발음송 제가 여기까지 선생님들 피크닉이 파닉스부터 생각해 볼게요. 왜 피크닉이 과거형 피크닉 때 K가 붙나요? 우리가 이해 못하면 어떻게 애들 설명하고 CK 그게 CK, C 다음에 K가 붙는 것부터가 실은 그건 C 발음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C 발음. 네.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C. 이건 알고 계십죠? 자, 이게 어떻게 이 법칙이 어떻게 강력하냐면 얘 때문에 CK 피크닉이 피크닉 트가 되는 거예요. 정석 가수. 같이 하세요. 시간의 길을 붙여요. 이야기 앞에서 스스로 변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랩입니다. 피크닉. 피크닉킹. 미미킹. 아이엠. 왜 K를 붙이고 ED가 되면 이 사람들의 뇌 속에는 E 앞에서 C는 늘 뭐예요? 쓰란 말이야. 그게 불편해서 감당을 할 수가 없네. 이게 원래 큰 소리였는데 쓴 소리로 바뀌니까 그걸 감당한 것대로 K를 붙이는 거죠. 이게 송영호의 학설입니다. 여기 변신성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C가
다른 파닉스 중학교 선생님들은 중학교 1학년 2학기는 전부 이거로 가잖아요. 네. AT 변신성 이런 뭐 형용사 명사 앞에서는 8고 25 동사일 때는 8이다 그 뜻이고 매직이 없다 속 매직이 없다 속 이거 볼까? 먼 바다에 잠이 오면 알파벳 이름으로 변신하지요. A는 A, E는 E, I는 I, O는 O, U는 U, I는 I. 어? 이거 변신성이 아닌데 이거? 먼 다음에 다음이요. 이게 좀 용인 문정중학교의 이선 선생님, 제가 원래 연수휴직을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 건 용인의 저기 경기도 남쪽인데 거기서 연수 강의를 요청해서 간 거야. 근데 비 선생님께서 노래 부르는 걸 취미생활로 하시는 거야. CD를 내려고 하셨대. 그 소망을 여기서 이루셨어. 대박입니다. 그 제가 작사를 해서 올리면 매직이 없다 소문 여기 밑에 있네. 모음 하나, 자음 하나에 ing, ed 오면 이거예요. 왜 러닝 할 때 n을 하나 더 붙이냐? 탭, 탭트, 탭핑 할 때 왜 p를 하나 더 붙이냐? 이게 해답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애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못해. 그 이유는 뭐냐? 만약에 모음 하나, 자음 하나에 ing, ed가 오면 여기 자음 하나 더 해주는데 이게 모음 하나, 자음 하나에 ing, ed 있다면 매직이가 있었다. 애당초 여기 이 매직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냥 거기다는 모음 하나, 자음을 하나 덧붙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 테이핑은 테이프를 두른 것이 테이핑이고 탭핑은 TAP란 말이야. 원래 너는 TAP였어. 근데 ING만 붙이는 건 뭐 때문에 그래? 서건이 빠지고 매직이 빠지고 거기다가 ING 붙이는 거야. 천천히 보시면 근데 제가 휴직을 진짜 잘했죠. 이게 실은 전 수업 시간에 이해를 다 했어 애들한테. 그런데 이거를 저만 알고 있었고 정리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제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 수업 시간에 해왔던 걸 다 해서 노래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 게 없습니다. 정말 다 만들었어요. 그런지 아이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대목에서 또 심심했지. 그렇죠?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문법 패러디송 이것도 다 문법 연주하기도 되고 만들기도 되고 요거 3000번 제가 저의 수업 모습입니다. 찬가 연주입니다. 레디! 부부 찬가라고요? 부정사의 부사조용법 찬가. 부정사 부사조용법 애들이 머리 아파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고사 그
중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 해당되는 게 목보 참가, 목보 참가, 목적격 보호 참가입니다. 왜냐, 목적격 보호 참 이게 고3 애들도 이 목적격 보호에 뭐가 와야 되는 게 아직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방에 노래로 만들었어요. 노래부터 감상하시고. 목적격 보호에 무엇이 와야 하는지 뭐 미쳤다는 거? 미치겠지. 이건 내리고. 제가 쓰는 앱 중에 유일한 유료야. 한 달에 2,000원. 이렇게. 왜냐면 생목으로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보여주고 애들한테 바로 수행평가, 점수 없는 수행평가인데 애들은 재밌으면 해. 뒤집어서 말하면 애들은 왜 수업 시간에 분노하고 있었느냐? 재미없어. 자기 삶과 이 수업 관계가 없으니까 애들이 분노합니다. 얘네들이 조회수가 가장 많은 애들입니다. 시간 왔다! 자, 갑니다. 조회수가 1200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난리를 펴. 소부정 무사다. 실 이게 제가 고3 애들 수업할 때 저는 제가 영어과는 보충서 말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보충서 하기 싫고, 그래서 제가 꾀를 낸 게, 나는 토요일 밤에 무료로 사이버 보충하겠다. 속으로. 그렇게 해서 제안서를 A4 용지 한 장을 내서 가정통신으로 안에 내보냈어. 무료다.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저는 그래서 보충서 거의 안 했어요. 그 20년 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저는 I had my broken은 무슨 용지, 고3에가 저한테 토요일 밤에 물어보는 거예요. I had my broken, leg broken. 그리고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헤드는 사역봉사니까 봉사 원형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가가운데 썼냐 이거. 여기 반장님 어떻게 이봉영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을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 일단 문장 성분에 대해서 그렇지.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상 문장인데 주어 서술 관계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라이브에 대한 수동 형태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그거에 대한 해설까 노래가 일단 같이 불러주세요. 목적어 목적격 보아 주어 지금 반장 선생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어와 서로가 이거 눈동이면 두루루 수동이면 삐삐 지각동사 메이크앤드 두배워 알아 아 반주가 꼭 있네요. 메이크앤드 두배워 알아 지각이 계속되면 알듯이 민민민 중학교 2학년 수업을 한 거예요.
애들도 중2 때부터 헷갈려요. 얘들아, 지각동사 다음에 사역동사 나오면 이게 동사원형이 오는 게 아니야. 중2 때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줍니다. 뭐냐면 목적어와 목적격과 주어와 수로가 관계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어를 이라고 해석하면 말이 꼬여요. 목적어를 목적어가 이래야 돼. 그래서 목적어가 그 다음에 능동이면 능동이라는 얘기는 뭐냐, 얘 이미 수동태 참가에서 이미 선행학습이 됐어. 수동태 참가는 뭐야? 능동은 뭐예요? 하다 했다. 수동태는 뭘까요? 당하다, 되다, 돼지밭이당, 되다, 지다, 받다, 시다, 당하다. 하다 했다 능동태, 돼지밭이당 수동태, 주목을 바꾸고 삐삐삐 받아서 수동태 참가. 애들이 이미 하다 했다가 능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능동이면 뚜루루요. 풍경사라고 안 해. 뚜루루. 미래를 향해서 쏴. 어디 가서 바뀔 줄 알 수가 없어. 용법이 전라 많아. 그런데 수동이면 볼 것도 없어. 돼지밭이다. 주어가 뭐뭐 되었다, 뭐뭐 지었다, 뭐뭐 봤다, 뭐뭐 희다, 당하다면 피피야. 볼 것도 없다. 끝이야. 그런데 앞에 지각동사나 make everything show면 그때는 to 빼고 알랄랍니다. 왜? 맞추면 준다 또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를 학교 비품 학교 비품 것이 네? 정신이야? 요것까지 하고? 네. 자, 왜 불을 왜 빼냐? 동사와 목적격고 어의 그 동사라는 시 이루어진 주동사와 목적고 동사와 동시에 이루어진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투는 시간적 차이로 아, 투하고 동명사하고는 시간적 차이가 있죠. 이것도 동부 차이가라고 이름이 있어요. 동부 차이가는 동명사와 부정사의 차이를 나타내는 링링 동명사 과거지 한정 두루루 부정사 미래 지향적 버겟 링링링 한일 까먹기 버겟 두루루 할일 까먹기 링링버 링링링 한일 기억해 리멤버 두루루 할일 기억해. 다 있어요. Don't worry. 선생님들은 교재 연구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학습지를 만드셔. 그리고 검색하면 다 나와. 여기서 툭 빼고 알랄라리. 이건 송영호의 학설입니다. 귀찮아서 그럽니다. 사람이 눈 뜨면 하는 일이 보는 일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거죠. Go to home이라고 하는 놈은 남들이 뭐라 그래? 또라이라고 해. 왜? 왜 그랬을까? 저는 애들한테 이 얘기를 자꾸 해요. 왜 그렇게 됐어? 야, 언어가 어려우면 안 되지. 귀찮아서 그런 거야. 어떤 놈이 선생님 다음 시간 수업이 뭐냐? 정보사회와 컴퓨터입니다. 또라이죠. 정커스라고 모든 사람이 고홍하는데 고통하면 또라이라는 거죠. 여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시키고 허락하고 이런 거. 너 일찍 하면 죽어. 숙제 안 하면 그러니까 귀에 따갑게 하루 종일 툭툭툭툭 이렇게 침투기네. 그래서 툴을 안 써. 증거. 증거가 있어. 맞췄어. 끝냈는데 수동태가 됐을 때 그렇지. 정답.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뭐가 생겨나? 투가 살아나. 투가 살아난다는 표현이 뭐야? 원래 투가 있었어.